PD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택은 이사의 종목은 뭘까요? FNS테크를 시작으로 시노펙스와 위메이드, 슈어소프트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픽은 LNK바이오, DYPNF, 삼영, SNS텍, 솔루엠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준비해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수익 실현해서 이제 매도를 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고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정택은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 뭔가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FNS테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IT 쪽, IT 소부장 쪽에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거의 이제 엔비디아 그 하이스톡으로 뺏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패스트 파워 전략으로 삼성전자 얼마만큼 빨리 따라잡느냐 뭐 이렇게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HBM3E 같은 경우에도 하이스가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던데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스는 HBM3E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현재 HBM3 퀄 테스트를 엔비디아 쪽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검증 절차가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퀄 테스트가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가야 시장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검증 절차가 마무리가 돼야 내년에 공급이 가능하게 되고 내년에 공급이 돼야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래야지 하이스처럼 주가가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바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HBM 이슈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BM 관련돼가지고 하이스 같은 경우는 뭐 관련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은 상당히 좀 약해요. 뭐 지난주 말씀드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근데 좀 강합니다. FNS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3.8% 정도 상승이고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12월 1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전고점 많은 데를 돌파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경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제사용 CMP 패드를 이제 삼성전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네.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FNS테크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자, 다음 종목 또 바로 갈게요, 윤여민 이사님. 네, 여섯 번째 종목은 이제 LNK바이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척추 임플란트 풀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척추 임플란트 관련돼서 뭐 시장의 70% 이상을 좀 점유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초로 좀 진입하려고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신 수술 트렌드에 맞는 제품군을 이제 FDA 승인을 좀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진율이 높은 제품을 좀 이제 매출을 좀 많이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의 대형 병원과 지금 프로젝트를 좀 다소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10대 병원 중에서 지금 절반 이상과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월 50억 이상의 지금 프로젝트에서 좀 매출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 뭐 내년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체질 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매출액 같은 경우 한 612억 정도, 영업이익은 123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매출액 같은 경우도 뭐 내년 같은 경우 올해 대비해서 한 60% 이상, 70% 정도까지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상황부터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K바이오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일곱 번째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네, 이 종목도 일단은 신고가 도전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쪽은 참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 군집을 해가지고 섹터 테마 좀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유전자 가위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일정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시노팩스 방교 사업장이 혈액투석 관련돼가지고 이 혈액투석기 관련된 전체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이제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영국 BSI라는 곳에서 BSI라는 인증을 좀 받았는데 상당히 까다롭기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까다로운 이 인증을 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인정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유럽이란지 그리고 미국 FDA란지 인증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좀 이어지게 된다라면 지금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3% 가량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4월 달부터 추세는 어쨌든 우상향이라는 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12월 9일 날 이제 미국 샌디에고에서 미국 혈액학회가 개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국 혈액학회 같은 경우는 세계 그 최대 규모 혈액암 분야에서 진행 혈액암 분야 학술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일정으로 땡. 좀 반영되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노팩스까지 하나 소개 더 네. 해주셨고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일곱 번째 종목은 DYPNF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분체 이송 시스템 관련해서 아무래도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분체 이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각종 원료를 좀 가공을 해서 이송이라든지 공급하는 시스템을 좀 말씀드린다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네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수요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 결국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석유 제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2차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 음극재라든지 양극재 같은 뭐 다양한 분체를 이송하는 데 좀 상당히 사용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뭐 수요 확대라든지 공정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고도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와 관련돼서도 기술 자체도 좀 올라가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수주 잔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좀 최대 어떤 좀 최대치를 좀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지연된 프로젝트들이 다시 한번 발주가 재개되면서 제가 볼 때는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매출로 인식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2차전지라든지 폐배터리 관련된 수주도 저는 꾸준히 좀 증가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다만 지금 주가를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좀 반대매매 특히 이제 CFT 반대매매 영향으로 주가가 상당히 급락한 이후에 지금 2만 원대를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좀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적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는 좀 주가의 반등을 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내년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YPNF 종목 소개를 해주셨어요. 다음 정태균 이사님의 여덟 번째가 위메이드인데 어제 또 위메이드가 급등을 했고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입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참 보기 힘든 땡이 한번 나왔네요. 네. 네, 한 번씩 땡 받으셔야죠. 그렇죠. 섭섭하진 안 받으면. 네. 그래서 위메이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영향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확인 못했는데 비트코인이 어저께 보니까 5,500만 원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점차 이제 또 대세 상승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가상화폐가 부각이 될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금이라든지 이제 그 가상화폐나 이런 것 좀 부각이 되는 것들이 결국 금리나 이슈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신용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금리 하락,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국립 국채금리라든지 시중금리가 좀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또 빠져나간 돈이 또 수익성이 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쪽이라든지 그리고 금 가격이 부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비트코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믹스 가격도 3,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2월 말 이후에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가상화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믹스 가격이 좀 더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8일 날 더 게임 어워드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 게임 오브 더 이어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게임쇼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참 참고를 해보시고 어쨌든 뭐 게임쇼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가상화폐 가격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차트를 넓히게 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네. 최근에 와가지고 어쨌든 전 고점 부근인 이제 6만 원 저항대를 이제 2022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돌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비트코인 가격 아까 언급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업비트 기준으로 5,600만 원까지 오, 지금 올라갔습니다. 5,600만 원 돌파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은 뭘까요? 네, 여덟 번째 종목은 삼형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컵캐스터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제조를 하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전기차용 컵캐스터 필름 개발을 좀 완료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샘플을 연말부터 좀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그 얘기인즉슨 뭐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용 관련된 지금 캐패스터 같은 경우는 일반 지금 기존의 필름 대비했을 때 3배에서 4배 정도로 지금 비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단가가 비싸다는 말씀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신규 라인이 좀 어느 정도 가동된다고 하면 결국 P의 증가뿐만 아니라 Q의 증가도 제가 볼 때는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필름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월 한 530톤에서 지금 이제 930톤까지도 한 400톤 이상의 지금 이제 월 이제 캐패스터가 지금 이제 증가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4분기 약간 테스트를 거치게 되면 내년부터 온전하게 매출로 좀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절감이 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구미 공장에 대한 부분 좀 지금 이제 매각을 좀 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현금에 대한 부분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코스트 좀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내년부터는 같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90억 정도가 예상되면서 올해 대비 300% 이상의 성장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연까지 종목 소개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네. 뭐죠? 다음 종목은 슈어서포트 테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위메드 쪽에서 그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위메드하고 같이 이제 단알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또 추가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슈어서포트 테크. 이 레벨 3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자율주행 운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12월 달이거든요. 12월 달인데 계속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이 공개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레벨 3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모셔널 합작법을 통해 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였던 이 로봇택시 운행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이 시범 운행 테스트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어서포트 테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차량용 소프트웨어 검증 프로그램 국산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되고 이거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검증을 제가 봤을 때 슈어소프트테크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슈어소프트테크는 충분히 관심이 가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현대차 그룹 1차 벤더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도메인을 제공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는 어쨌든 아직까지 끈끈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올선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올선과 21선 골든패스 나고 난 다음에 완만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까지 봤고요. 자, 윤현 리사님의 종목 뭘까요? 다음. 네, 아홉 종목은 지금 SNS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약간의 좀 뉴스로 인해서 좀 이제 단기 하락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좀 과한 하락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어떤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자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좀 3분기부터 시작해서 좀 터닝 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 한 24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50% 이상의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어떻게 보면 실적을 좀 견인하는 부분들 결국 이제 제가 볼 땐 포트로닉스에 관련된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이 실적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양 블랙 마스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본업이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좀 수요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하이엔드 위주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뭐 결국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와 관련돼서 좀 반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본업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랭크 마스크 관련된 사업부가 중국 내에서 지금 성장이 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무래도 동사의 실적을 좀 크게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용인 공장이 지금 내년 상반기부터 좀 준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캐파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EUV 밸류 체인 관련돼서 좀 대장주의 위치를 좀 다시 한번 공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NS 테크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제 정태근 네.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로봇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최근에 뭐 논란이 될 만한 언론 기사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네.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조정의 빌미라고 좀 봐지고 한번 좀 이렇게 분위기 좀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한 로봇주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핏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탑스적으로 뭐 그 OEM 생산, 위탁 생산에 대한 오더가 직접 내려간 것도 뭐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사실이라기보다는 좀 루머에 가깝지 않다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머가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로봇 관련된 섹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한 템포즈 움직여줬으니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삼성전자와 연관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반전에서 말씀드린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제 헬스케어 로봇 관련돼서 M&A가 꾸준히 계속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게 그 회사가 미래 컴퍼니라든지 뭐 퀴락스라든지 이런 것, 이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헬스케어 로봇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미래 컴퍼니 같은 종목들은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볼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성장 동력 분명히 로봇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어쨌든 조정이 끝이 나게 되면은 다시 분명히 네. 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 한번 다시 조정이 나고 나서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제 윤여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마지막 종목 솔루엠 한번 솔루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가격 표식이라고 하는 지금 ESL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실적을 잘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상반기에 좀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3, 4분기를 지나서 하반기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특별히 이제 ESL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생산 자동화라든지 뭐 비용 관리를 통해서 지금 전자부품 부분도 제가 볼 때 수익성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실적을 전체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4분기 지금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지금 뭐 매출액 같은 경우 4,600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은 186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결국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좀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파워 모듈이라든지 ESL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좀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거의 횡보하는 수준 제가 볼 때는 좀 저평가 국면에 위치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뭐 피크아웃 관련된 얘기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는 이런 부분을 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다 더해서 파워 모듈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는 지금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루엠까지 두 분이 10개 전부 소개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탑픽 종목, 오늘은 시간이 없어 종목명만 딱 알려주세요. 정태근 이사님. 네,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 네. 골라주셨고, 윤혜 이사님. 저는 솔루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엠과 선익 시스템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